안녕하세요. 키작은 소나무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대나무 숲에 수치험을 왔어요. 선생님과 함께 재밌게 놀아볼까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이미 빨갛게 노랗게 물이 들어서 낙엽이 되어 떨어졌는데 대나무는 아직까지도 초록잎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대나무는 왜 겨울에도 초록색일까요? 네, 그건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나무들은 계속 영양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초록빛깔을 그대로 가지고 간대요. 반대로 나뭇잎이 떨어지는 나무는 떨어지기 전에 꽃 색깔을 받고 있고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나뭇잎 색깔이 바뀌면 나뭇잎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소나무도 초록 색깔이죠? 선생님도 초록 색깔을 아주 좋아해요. 우리 그럼 푸른 대나무 숲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은 대나무 하면 어릴 때 읽은 임금님 기는 당나귀기라는 동화책이 생각나요. 임금님의 이발사가 대나무 숲에서 큰 소리로 외쳤죠. 우리도 대나무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나무 막대를 준비했어요. 자, 이 대나무 막대를 잘 살펴보면 신기한 점이 있어요. 대나무는 속이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을 볼 수도 있어요. 하늘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인간님 기는 당나귀기. 그리고 작은 소리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인간님 기는 당나귀기래. 그리고 대나무 막대를 두 개를 이렇게 부딪히면 상쾌한 소리도 나요.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는 이 대나무 막대로 기차놀이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이 대나무 막대를 하나로 연결시켜 볼게요. 이렇게 대나무 막대를 줄을 이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기차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기차놀이를 해보겠습니다. 공연장으로 대나무 기차를 둥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둥근 모양이 되었죠? 우리 이렇게 뻥튼 모두 둥글게 앉아봐요. 우리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면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깨를 펴고 눈을 감고 대나무 숲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어때요? 무슨 소리가 들렸나요? 네. 네. 어떤 소리가 들렸나요? 바람 소리요. 네. 바람 소리요. 소리요. 네. 새 소리도 들리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이 대나무 숲에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것이 정말 많아요. 이 대나무 숲을 많이 아끼고 보호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여기 대나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우리 여기 더 있어요. 아, 그럼 우리 대나무 옆으로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네. 근데 여기서요 나무 잎이 있는데요 이걸로 나뭇잎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나무 잎을 3분의 1 정도 접어줘요. 접으면 대나무 잎은 나뭇잎이라 이렇게 손으로 찢으면 쉽게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져요. 이 두 아이를 한쪽을 벌려서 끼워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럼 우리 반대쪽도 똑같이 3분의 1을 접어서 살짝 대나무 잎을 찢어줘요. 역시 아까처럼 한쪽에다가 끼워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나무 배가 완성이 돼요. 네. 나볼까요? 와, 선생님 들어됐어요. 네, 예쁜 대나무 배가 완성되었네요. 우리 예쁜 대나무 배에 소원을 담아서 한번 띄워볼까요? 네, 선생님. 네, 좋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코로나가 사라지면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함께 만나요. 안녕.